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임원항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. 오늘은 임원항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날이 흐려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저녁 때 되니까 크고 작은 고기잡이 배들이 전부 여기에 다 정박해 있네요.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집에서 제일 문어를 샀던 이 집입니다. 여기 임원항에 캠핑장은 아니지만 깨끗한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차박하기가 좋습니다. 근데 텐트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. 스텔스 차박만 가능합니다. 작년에 태풍 헤일이 들어와서 좀 확 휩쓸고 갔는데 여기 임원항에 새로 생긴 횟집입니다. 여기가 이제 오픈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. 여기 지난번에 우리 가족이 다섯 명 와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가긴 했는데 오늘도 뭐 잘 해주실려나? 아이고 그렇죠 뭐 잘 해드리죠 뭐. 야 여기 오징어 오랜만에 본다. 오징어는 어떻게 해요? 오징어 훈련도 한 마리 많아. 오징어가 이제 동해안에 비싸졌습니다. 오징어 한 마리에 만 원이랍니다. 지치. 얘가 지치. 도다리 새끼. 해산으로 한 마리에 만 원. 우리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? 두부. 모둠을 하면은 꼬르강아 뭐 5만 원. 오늘 비도 오는데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? 네? 아 잘해 드리지. 워낙 아주머니가 착하신 분이라서 잘 해주실 것 같아. 이거 이놈들은? 아 이렇게 놓으면 또 틀리잖아 이게. 아이고 아이고. 그러니까 색깔이 틀려. 아, 우리 딸은 좀 해야지 찍어가지고. 아 농계 딸 있어. 야 여러가 5만 원씩 많이 드렸다. 5만 원어치? 아. 나중에 매운탕은 밥 먹을 수 있어. 예, 그건 예. 다 해주시지. 아. 오늘은 멀리서 우리 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서비스 안주로 멍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좋아. 여기 해 종류가 오늘 몇 가지 정도 될까요? 지치, 그리고 우럭. 우럭. 성대, 가자미, 오징어, 멍게, 멍게. 아, 오늘 저 친구가 오늘 신났습니다. 고향 만났습니다. 맛을 보고 다 맛있으니까 뭐. 나는 이거 다 먹어. 아, 나도 다 먹지. 먹고. 우리 남은 여기 밥비가 못되고 밥비 먹으면. 뭐 그렇게 남을 것 같지는 않네. 얘는 이렇게 먹어야지. 이렇게 많이. 이거 잘 씹어봐. 맛이 다 달라. 저는 이 친구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. 18살에 만났으니까 지금 이 소주병이 비었어? 소주 잔이 비었지. 아니, 소주병이 빈 게 아니고 이 사람아. 부러진 것 같아. 맛있네. 아 좋아. 소주. 연락 그러면 사진 하나 보내달라 연락 뭐 하시려고 제 지가 전화 같은데 그러니까 사진 보내줘 막
생선회를 먹으니까 매운탕까지 나오네요. 매운탕. 캠핑 와서 이렇게 저녁을 회로 이렇게 끝내는 것도 처음이네요. 앞으로 이거 말고 바다 코코넛 같잖아. 이놈은 바다 그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이것도 괜찮은데? 한 개, 나는 내게 한 개씩이 있어서 괜찮다는 거야. 햇빛이 전의 모습입니다. 항구의 모습입니다. 지금 저쪽에 반대편에서는 경매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차들이 꽤 여러 대 있네요. 여기서 이제 낚싯대만 걸쳐놓고 전부 들어가서 자는 것 같고, 그래서 여기에 차는 못 올라가지만 사람은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주었네요. 낚시하고 잡아가는 차들이 한 20, 30대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보면 쭉 한번 본다면 저쪽에까지 차들이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맑아서 해돋이가 시작되었습니다. 아, 동해안에 와서 해 뜨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운 좋게 볼 수 있네요. 항구가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경매하는 중입니다. 뭔지 모르지만 그 가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저기 경매하고 있는 중입니다. 뭔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전부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정된. 아침은 방파제 식당에서 와, 된장찌개 바글바글 끓는 거 봐라. 반찬이 너무 많습니다. 손맛이 기가 막히네. 그래. 요즘은 음식 다 맛있었어. 음식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 되겠는데. 항구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한잔 해봅니다. 오래된 벽지 주먹이 쌓이고 7분입니다. 점점 부서지고